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밤은 어두움이 광명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하느님 사랑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도합시다. 온 인류의 구원을 기묘히 안배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자비로 오신 구속사업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또한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항구히 보존하여 오늘 탄생하시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지 듣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강경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왜 저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저희를 저버렸습니다. 저희를 무질서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저희가 당신을 능가하려는 자존심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하실 때에 응답할 용기가 없습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의 장막을 걷어주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희 앞에 가려진 어둠의 장막을 걷어주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성가 88번 1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요한 이 시간 우리는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지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헛된 쾌락을 제공하는 이 세상, 감각적 향락과 이웃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기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도 당신께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당신께 보여드릴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도 당신을 맞아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을 모셔드릴 마음이 부족합니다. 오직 메마르고 상처투성이인 내 영혼이 옵니다. 당신은 오늘도 우리의 냉대 속에 탄생하십니다.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탄생하십니다. 가난한 마음과 그런 것을 감싸주시는 주님, 오늘 이 밤 저희들 마음속에 탄생하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전 입구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당신께 드려드리고자 하는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작은 모습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당신을 맞이하는 이 기쁨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가지고 계신 촛불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탄생하시어 부유해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먼저 1층 교우, 성가대, 2층 교우분들 순서로 경배와 부유해물이 있겠습니다. 이 부유해물은 물질적으로 가난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동안 성가 102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
아기 예수님은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작은 모습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세상에 널리 전파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으로 부유한 치예절이 모두 끝나고 성탄 밤미사가 시작됩니다.